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처음으로 시도한 2016 K-POP 나우마당이 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시애틀 워터프론트 핫스팟에서 열려 주말 이곳을 찾은 많은 인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. 국적 불문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출전해 K-POP이 유럽과 동남아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K-POP 마당은 BW 아트 앤 컬처, 총앤 컴퍼니, 뚜레쥬르, 청정원 외에도 서북미의 많은 한인 업소들이 후원했습니다. 이날 대상에는 한국어 전달을 잘하고 감정까지 소화한 필리핀계 여학생 애슐리가, 1등은 브레이크댄스를 잘 춘 앤드류에게, 2등은 필리핀계 여학생 앤 말가렛이, 3등은 이태리에서 온 두 명의 여성이 샤이니의 노래에 맞춰 멋진 춤을 보여 행운을 잡았습니다. 또한 어린이 5명의 팝스들은 참가자들의 큰 환호를 받아 인기상을, 그리고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상품권이 돌아갔습니다.